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.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. 멋지게? 네. 네. 저는 뿌리 깊은 사랑으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요. 네. 또 그 후속곡으로 또 제가 성남말이랑 노래를 불렀어요. 그런데 자꾸 다른 분들이 고향이 성남이냐 뭐 그래서 아, 이참에 제 고향을 좀 노래를 불러서 PR을 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서천할이랑 신곡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채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본명이신가요? 임채희가? 예명이에요. 아, 예명이에요. 개명을 했는데 예, 제가 예. 사실은 채희로 했는데 제가 데뷔할 때 보니까 채희 가수가 또 있더라고요. 아, 예. 제가 원래 성이 김가희 김씨. 근데 김채희로 하려니까 아시죠? 예, 예. 또 다른 분이 또 김채희가 있어서 아,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, 이, 그러니까 이름을 임채희가 좀 탄생한 거예요. 이름을 좀 독특하게 지어야 돼요. 뭐 행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. 행숙이 아. 아, 내가 행숙이 아주 잘하는데 아주. 아, 무슨 얘기하는 거 지금? 아무도 이상한 쪽 가네. 이상한 쪽. 아니, 살집아시는 그 여자 가수만 들어오면은 꼭 저렇게 그냥 뭐 땡숭맞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네요. 일단은, 네. 네. 이 냄새부터 틀리잖아. 이 향긋한, 감사합니다. 향긋한 네. 그 여자의 그 냄새, 아유. 그 화장품이지만은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, 네. 자 다음 곡은 또 어떻게 가볼까요? 예. 제가 처음에 가수 되기 전에 10분 내로 노래 있거든 김연자 선배님 노래 그 노래로 행사하고 다녔는데 그 노래를 김연자 씨보다 잘한다고 참 그랬는데 그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? 예, 그런데. 예. 아, 네 곡을 받으라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가수가 됐어요 진짜. 아, 네 남의 노래를 행사곡에서 행사장에서 부르니까 10분 내로를 원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자 주세요. 앉아서는 사실 안 불러봤는데 감사합니다. 10분 내로 끝나는 건 아니죠. 네. 아.
영일 동생 진석 형님 수고 많으십니다. 계속 끝나는 시간까지 욕 보소 하시면서 구름 속 달빛님께서 가수 손녀 임채희 화이팅 하시면서 장미꽃을 또 왕창 보내주셨네요. 아, 그럼, 네. 아 달빛. 아 역시 우리 네. 할배시군요. 네. 어머나 임채희님. 우리 할배예요. 네, 임채희님 오랜만이에요. 더더더 이뻐지셨어요. 임채희님. 광명시 라이브 카페에서 뵙고 또 뵙네요. 디게 디게 반가워요. 하시는 일 잘 되시는지요? 성남아리랑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. 음반 대박 나시고 두루두루 다다다 만사형통 하시길 네네,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건강도 함께 동행요. 그리고 네. 한혜모님은 수고하든가 말든가라고 또 그래요. 아유 참. 수고 제일 많이 하시는데, 에이 너무 하셨다. 야 노래하는 동안 박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네 감사합니다. 아유 정남진 트로트 뭐, 방송 화이팅. 네네. 네. 뭐 다른 거 뭐 하고 있어요? 아 제가요 네. 하다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. 행사가 많아가지고 행사 방송 네 행사도 있지만 방송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. 또 우리 가요튜브 또 대표님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이 주크박스 나오면은 네.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네. 네. 마음껏 발휘해도 되는 네.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.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대로 네.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혹시요 네. 덜 보여드리면 다음에 또 바로 또 섭외 아니요 한 번밖에 기회 네. 없는 거예요? 네. 아, 무모한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. 네. 아, 저는 1년 기다렸습니다. 네. 자, 노래 가죠. 네. 어떤 거 노래 어떤 거? 저 뿌리 깊은 사랑 그 엘프에 있어요. 뿌리 깊은 사랑 제 노래 그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. 제가 요즘에 이제 결혼식에서도 불러주시고 또 뿌리 깊은 사랑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또 인구가 많이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바지를 좀 하시고 네. 뿌리 깊은 사랑 많이 하시고요. 더불어 제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천 아리랑 지금 신곡 나온 지 3개월 좀 대가고 넘어가고 있어요. 아, 혹시 아니, 고향이 서천이요? 네, 저 서천이에요. 서천에서 서천이 우리 서천이 장항이잖아. 서천군에 근데 갑자기 읍인데 장항읍이야. 서천군에 아니 있다면. 내가 고향이 군산이니까 군산항에서 딱 쳐다보면 제련소 굴뚝이 딱 보여줬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? 아, 노래 줘요. 아니 뿌리 깊은 사랑 제 노래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
아무튼 우리 그 임채희님도 네. 아, 노래를 이제 이렇게 그 하시던 사업보다도 이제 행사가 많아서 네. 사업을 뒤로 이제 제끼고 노래를 할 정도로 예, 많은 이제 그 인기도 얻으시고 또 돈도 벌시고 하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셔야지 또 일을 할 수 있다. 그렇죠. 예, 그건 네. 너무나 명언이죠, 그죠? 네. 예,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쌀집아이씨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되면은 원래는 우리 쌀집아이씨가 저 큰 것을 쳐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아,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만 하는 것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. 지금 하나 말고 두 개 음정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. 나 지금 다리 떨어. 떨고 있네. 그래도 쌀집아이씨가 흥이 제일 많다네 또. 아유,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,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. 네. 아무쪼록 건강하셔야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. 늘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 최고죠. 그럼요. 네. 부지런해야 됩니다. 네. 네. 우리 님들께도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겠다고 네. 엔딩송 엔딩 멘트 좀 해주시고 네. 네. 라스트 곡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라스트 곡은 미운산에 해주시고요.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까 선배님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. 다음에는 긴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앞으로 또 서천 아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미운 산